자, 여기 비교 방식이 있는데요. 얘네 계산하는 조건으로 작년에 두 문제 나왔었어요. 두 문제가. 근데 이게 산식만 길지 내용은 뭐 별거는 없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 보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요.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할 때 그거 가로놓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들어갈 게 뭔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아, 얘네가 제목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임대 사례 비교법도요. 다 맥락이 같은데 임대 사례하고요.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얘를 구할 때 논리는요. 사례 가격으로부터 이거 하면 돼요. 사시지개면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비교 들어가는 거 혹시 계산 문제로 주게 되면 한세 가지 정도만 비교하라고 줘요. 몇 가지만? 세 가지만. 그러면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례 선택 기준이에요. 만약에 이게 대상 부동산인데요. 얘가, 대전, 여기가 동구인가요? 서구예요? 예. 대전 서구, 둔산동, 125-1번지, 2층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례를 선택할 때요. 제일 먼저, 위치의 유사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장 좋은 건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를 구하는 건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는 구할 수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타협책으로 평가사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가장 위치가 유사하네. 어디가 있냐면, 인근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면 이걸 생략해도 돼요. 지역 요인 비교를. 그래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다 보면 유사 지역에서 구할 수도 있겠죠. 예, 그게 이제 167페이지 보기 하는 거예요. 167페이지 가면 중간에 그 사례 선택 기준이라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목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얼마나 얘하고 적합한 사례를 구하느냐가 가격의 적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고요. 유사 지역에서 구하면 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간의 격차. 그러면 지역 요인의 비교를 통해서 격차가 보정이 가능한 사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적인 유사성이라는 거는 얘하고 규모나 얘가 만약에 구조가 벽돌로 돼 있어요. 이 구조라든가 지목이라든가 이게 유사한 사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2층 단독주택이고 벽돌로 돼 있는데 얘는 1층 단독주택이고 목조로 돼 있으면 단순 비교가 곤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구하는 건 무슨 시점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례 가격은 거래 시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오늘의 가격을 구하는 것이지 어제의 가격을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오늘의 가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구해야 돼요. 거래 시점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래 시점을 모르면 사례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이 되는데 뭐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시점 파악이 안 되면 사례로 채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정 보정은요.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돼 있지 않는 사례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돼 있으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걸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 있죠.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은요. 개별 요인 항목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개별 요인 항목에 집어넣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하고 난 다음에요. 사례에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정상화 작업을 할 때요.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건요. 사례 부동산의 상태를 무슨 부동산에 맞게끔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끔 정상화 시켜줄 때첫 번째가 사정 보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정 작업을 할 때는요 비율 자체로만 수정 들어가면 돼요. 비율 수정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자, 분모하고 분자가 있을 때요, 기준이 되는 분모는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사례 부동산이. 그러면 분자는 대상 부동산. 그러면 기준이 되는 분모에 왜 얘가 들어오냐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잖아요.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근데 얘네는 비교 항목이 다 100을 기준으로 해요. 뭐를 기준으로? 그게 이 비율 수정법이라는 부분의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위치하고 면적을 비교하죠. 면적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위치는 돈 주고 사기 힘들어요. 그러면 위치의 비교는 500대 500 뭐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관계없이 다 100이에요. 모든 비교 항목이. 그래서 비율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례 부동산이 8천에 거래된 사례래요. 근데 이 사례는 사례 가격은 개별 사정으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된 사례래요. 그러면 높여줘야겠죠. 그럼 높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무슨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이. 그러면 얘는 그대로고 얘만 20% 싸게 거래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0 하면 돼요. 마이너스 20 하게 되면 80분의 100이 나오겠죠. 80분의 100이면 1.25예요. 그러면 1.25 곱하면 1억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1억짜리인데 8천에 거래됐으니까 다시 보정해 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있을 때요. 아, 이게 지수법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률법을 쓸 수 있는데 지수법을 쓰면 이렇게 돼요. 거래 시점의 지수분의 기준 시점의 지수가 되는데 여기도 기준은 다 100을 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줘요.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 있죠. 지가 변동률을 만약에 4%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럼 4% 상승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100이잖아요. 근데 얘가 몇 프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104죠. 그럼 1.04겠죠. 만약에 5% 올랐다 그러면 1.05, 10% 올랐다 그러면 1.1. 그냥 이렇게 줘요. 지문으로. 네, 그러면 그냥 작년에 나왔던 게 4%였어요. 시험상에서. 작년 문제는요. 이거 안 해도 됐고요. 뭐 사정 보정.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구했다. 그럼 지역률 비교도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지가 변동률만 4% 뛰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비교하면 되냐면 이거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지역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시게 되면요. 거기 보면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은요. 그냥 묶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가 무슨 지역? 사례 지역. 여기가 무슨 지역? 대상 지역. 똑같이 100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 이렇게 주는 거예요. 대상 지역이 사례 지역보다 종합적인 면에서 10%가 우세하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그대로 100이고 얘만 플러스 얼마? 10 하면 되죠. 그럼 100분의 11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종합적 비교법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다? 네, 평점법이 있어요. 얘를 할 때 이건 이제 상승식으로 하라는 얘기인데요. 상승식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저기 보면은 다 곱하기잖아요. 여기 분수식 들어가잖아요. 이게 승제 방식이라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있죠. 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무슨 부동산? 여기가 무슨 부동산? 다 비중을 얼마 주겠어요? 100. 작년에 문제가 뭐였냐면 접근 조건은 대상 부동산이 5% 우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로 조건이 있죠. 이거는 대상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3%가 열세. 형상 및 고조는 동일. 그 다음에 행정상의 규제 있죠.
규제에서 대상 부동산이 20% 우세.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목이 이렇게 세 개였다고요. 골라라 이거 보정해라 이거죠. 그러면 얘가 몇 프로 우세야 돼요? 5% 우세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분의 105잖아요. 그럼 1.05 나오겠죠. 3% 열세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에서 3 빼면 되겠죠. 그럼 100분의 97이죠. 그럼 0.97 나오죠. 20% 우세니까 100분의 120이잖아요. 그럼 1.2잖아요. 그러면은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2 있죠. 이걸 곱하면 나온 수치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간단하게 준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이 간단한 방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비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저기 연습해 보시면은 아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작년에 거래사례비교법을 냈을 때 이걸 박스로 주는 거예요. 박스로 줄 때 어떻게 주냐면 A군 B읍 C리에 소재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인데 예, 그게 가격이 얼마짜리냐면 평방미터당 뭐 200이다 이렇게 줘요. 그리고 얘는 인근 지역에서 수집한 사례고 특별한 사정과 이런 건 개입되어 있지 않고 지가 변동률이 4%고 이렇게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별 요인 항목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정하게끔 줘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정 들어갈 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려하니까 학생분들이 읽으면서 빨리 포인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보정 들어가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통상 이거 잘 안 주고요. 이거 안 준다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뭐밖에 없어요. 시점 수용은 지가 변동률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해서 비교되는 항목 한 두 개 줘요. 그러면 그거 두 개 요거 하나 하면 한 세 개만 보정하면은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풀 수 있음에도 학생분들은 간평을 싫어해요. 특히 3방식은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를 안 하니까 아예 접근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계산에 집착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거는 뭐 문제 풀이할 때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무슨 방식이 있어요? 예, 수익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격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인데요.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수익이라는 건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도 있고요. 여러 해 동안 발생한 수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냥 1년간의 수익만 기초로 구하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무슨 가격 구할 때, 예, 수익 가격 구할 때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예,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격 구할 때요. 요게 최근에 나온 기출은 어떻게 줬냐면 가능 총소득 있죠. 얘를 5천을 줘요. 그리고 공시를 5%를 줘요. 그럼 5천에 5%면 250이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 나오냐면 4,750 나오겠죠. 예, 여기서의 경비 있죠. 이 경비 항목을 줄 때 이렇게 준 거예요. 먼저 기대 이율은 4% 주고요. 환원 이율은 5% 준다라고 줘요. 조건에. 그러면 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이것만 구하라 이거죠. 그럴 때 유지관리비를 주는데요. 유지관리비가 가능 총소득이 있죠. 여기에 3%라고 줘요. 그러면 출제자가 왜 이렇게 줬냐면 이걸 유효 총소득의 3% 그러면 암산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천에 3%면 이게 150이라고 암산 계산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있죠. 얘를 줘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경비에 안 들어가잖아요. 빼고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있죠. 화재보험료를 100만 원을 책정을 해요. 화재보험료는 경비에 들어가요. 소멸성 보험료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 업무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개인적 업무비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4,750에서 250 빼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4,500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5%니까 0.05로 할인하면 이게 9억 나온다고요. 이렇게 구하도록 출제를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수익 방식을 싫어하냐면 투자를 싫어하니까. 투자 용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배운 지 오래됐는데, 예, 이걸 막 얘기하니까 계산이잖아요. 그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순수익이라는 게 있고요. 그 순수익에 대한 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연간 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그리고 순수익의 조건 169쪽에 맨 하단에 가면 박스 있죠. 순수익의 요건을 보면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수익일 거 이렇게 해놨죠. 그게 최유 이용 상태에서 발생한 수익이 된다는 조건이고요. 계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시적 이유는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반영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행사 매장으로 한 달간 임대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용료까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건의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 여기 수익 방식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원래는 이론으로 하면은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요즘은 이론을 안 내니까. 환원율이라는 건요, 이 물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뭐로? 가치로 환원해 주는 이유를 우리가 환원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원율이라는 건요, 대상 부동산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요. 뭐 이런 거죠. 가치가 10억일 때 순수익이 1억이면 얘가 몇 프로 나오냐면 10% 나오겠죠. 그럼 10억에 10%면 1억이고 10억 대비 1억이면 10%잖아요. 이 물건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줘요. 환원율이라는 게. 근데 저게 나중에 투자자들하고의 이제 물건의 가치 판정할 때 환원율의 크기 있죠. 예, 저게 나중에 이제 가치 측정을 할 때는 저게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데 어쨌든 뭐 이런 요건이고요. 얘네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보면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고요. 조성법이라는 게 있고요.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에르도법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감당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만 따게 되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시험에서 인용해서 답으로 혹시 유도하면 요거밖에 없어요. 얘네까지 들어오면 제목만 물어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투자 결합법은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는데, 물리적이라는 거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하고요,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다르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수익률 따로 구하고요. 건물 수익률 따로 구해서 가중 평균한 걸로 전체 수익률을 구하라. 이런 개념이고요. 금융적인 거는요. 부동산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결합법에서는 같다 틀리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하고요.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같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에르도법은요. 누구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다. 지분 투자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해줬죠. 네? LG라고. 에르도법은 누구?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에서 수익 산정은요. 이걸 기초로 해요. 뭐를? 세전 현금 수지를. 그래서 얘는 뭐를 반영 못 하냐면 이거 반영 못 해요. 소득세를. 세전을 기준하니까. 여기서 낼 건 요거밖에 없어요. 에르도법에서는. 그리고 부채 감당법만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환원 방법 이런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거는 문제풀이 할 때, 아,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요, 거기 171페이지 가면 거기 참고란에 에르도법 그래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있죠. 예, 요즘은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수익을 보면 한해 동안 발생한 수익 있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발생한 수익을 기초로 수익가격 구한다고 그랬죠. 예, 한 해의 수익을 기초로 구하는 게 직접 환원법이고요. 미래 현금 흐름을 기초로 구하는 게 이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르도법하고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근데 얘는 환원 대상이 되는 수익이 이거 기준이에요. 근데 얘는 이거 기준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직접 환원법으로 이걸 기초로 수익가격을 구하는 간평사는 이걸 구할 때, 수익가격 구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요소 있죠? 뭐 있겠어요? 얘가 순영업소득 기준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반영 못 하겠죠. 그러니까 융자가 없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도 반영을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전통적인 소득 접근법이라고 미국에서 30년 대 쓰던 방식이에요. 30년 대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때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거나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여기 실상 수익 방식이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기. 방법이 많은데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안 하냐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이거 정리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풀이 할때 지문 안에 들어가 있거나 또 필요한데 보완을 하게 되면 별지로 문제를 드려서 별도로 보완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문제풀이 할때풀수 있는 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평가지는 푸시고요. 풀어갖고 오시고 그리고 별지로 문제를 드릴 거예요. 별지로. 별지로 문제를 드리면 우리 지금 하는 거는 답하고 해설을 넣어드렸잖아요. 별지로 드리는 문제는 답하고 해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짬짬이 오시자마자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푸셔가지고 마지막에 마지막 시간 때 그거를 갖고 다룰 거예요. 쭉 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는 전범위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집은 단원 순서로 간다고요. 그럼 단원 순서로 가면 틀림없이 지난 건또 잊어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의고사 스타일로 계속 봐서 기억을 계속 두들겨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 반복적인 효과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물건별 평가라고 있죠. 예, 걔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방식이 싫으시면은 물건별 평가는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물건별 평가할 때요. 이거 시험에서 가끔씩 인용을 해요. 이거 토지 평가할 때는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공시가 기준법 쓸수 있고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별법 쓸 수도 있어요. 건물은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건물은 원가법. 그 다음에, 지문이 만약에 집합 건물 있죠. 예, 집합 건물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일괄해서 평가하면은요, 무슨 법 쓰라고 그래요? 예, 거래사례비교법 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산림을 우리가 평가할 때요, 이게 산지하고 뭐하고 임목을 나눠서, 근데 임목은 뭐? 거래사례비교법. 나무도 시장에서 거래돼요, 안 돼요? 거래돼요. 이게 수거가 한 10m 이상 되는 그 소나무 같은 애들 있죠. 예, 걔들은 한 그루에 한 1,000만 원대 이렇게 거래돼요. 예, 그게 비싼 나무는 아주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경목님 있죠. 지름이 작은 묘목 있죠. 얘들은 원가법을 써요. 얘들도 이식할 때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옮겨 심을 때 비용 들어간다고요. 이게 나무도 옮길 수 있는 게 있고 옮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이 뭐한 8년 이상 된 사과나무 이런 애들은 이식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식 비용 이런 것도 이 가치 계산할 때다 반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 시험에서 한번 반영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 교재 보면 임료 있죠?
임녀는 임대사례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성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과수원이 있죠. 네,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동산 뭐로? 거래사례비교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 묶었었어요. 그죠? 네, 요즘은 동산에 대한 이 담보대출 있죠. 이거를 금융권에다가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기본적인 금융권에서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뭐가 있겠어요? 부동산이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거 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얘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아직은 활성화는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동산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요거는 묶어서 자 이게 광업재단이고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영업권, 저작권, 어업권이에요. 네, 어업권도 거래돼요. 네, 근데 어업권의 가치는 어장의 규모에 따라 틀려지고요. 어장 가지고 지자체끼리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묶어서 무슨 법으로? 수익환원법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자동차 있고요. 건설기계 있고요. 항공기 있고요. 선박 있죠. 예, 요 중에서 예만 거래사례비교법. 예만 중고시장이 발달돼 있고요. 얘네는 무슨 법으로? 원가법으로. 예, 그래서 건설기계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요. 건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요. 임대료를 적산법으로 구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은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어요. 아, 토지가 있는데요. 표준지는요. 전국에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사들이 산정을 하는 가격을 얘기를 하고요. 개별 공시가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을 해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격차 보정한 다음에 지역의 개별 요인 뭐 이런 거 반영해서 컴퓨터로 쭉 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거 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이 있으면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으로 나눠지고요.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하고요. 개별주택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만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거 시험에 잘 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성이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하나 선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평가사는 그 지역에 가면 표준지로 쓸 수 있는 땅 표준주택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을 지정을 다 해놔요. 해놓다가 만약에 걔네 용도지역이 달라지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표준적인 주택을 부동산 다시 또 사례를 구해놔야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마다 보면은 시세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수조사한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주택을 따로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해요. 그거를 시험상에서 꾸준히 물어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 공시기준일 있죠. 이거는 다 1월 1일이에요. 아, 공시기준일이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게 기준 시점이에요. 이 법에서는 감정평가 규칙에는 기준 시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요거는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여기서 개 들어간 애들만 시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한테 이의신청하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결정 공시주체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바꿔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이 있죠. 다 30일이에요.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면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날짜는 다 30일이다. 이렇게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176페이지에 있는 표준지하고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 있죠. 예, 그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재 176페이지에 가면 표준지 그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보면 마지막에 9번의 지세 있죠. 그런데 표준주택에도 9번의 지세가 있죠. 예, 그건 지우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만 지세가 있어요. 그게 표준주택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왜 공시사항에다는 일단 별표하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을 물어봤어요.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 근데 효력에서 박스 안에다가 지문 4개 줬어요. 그런데 디귿은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표준지 공시가의 역할이니까.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이 있죠. 예, 이거를 측정할 때는 표준지가 아니라 표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표본지라고 얘는 지가 변동률을 측정할 때 이게 기초로 쓰이는 토지의 명칭은 표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답으로 작년에 줬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라고요. 박스로 해서. 다음 중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 해당되는 애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표준지 공시가를 판정할 때 있죠. 네, 판정 기준이 있는데 얘는 일단 실제 용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용도 기준이랄 때 자 보시면 현장 조사 당시에 이용 상황이 있죠. 네, 이거 기준으로 평가하면 틀리는 거예요. 네, 실제 용도는 항상 뭐 기준하냐면 이거 기준하는 거예요. 공시 기준일 있죠. 1월 1일자 네, 이때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해봤었죠. 표준지 있잖아요. 선정된 토지 안에 만약에 건물이 있죠.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에 보면 지상권 설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표준지 선정할 때 가치에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에? 하면 안 된다고요. 나지 개념하고 똑같다고요. 나지라는 거는 이 지상에 건물이라든가 기타의 공작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저해하는 요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표준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지상권의 가치도 반영해야 된다면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그 다음에 표준지를 산정을 할 때 국공유지 있죠? 네, 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네? 국공유지를 기준으로는 산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국공유지는 면적이 광대하고요. 대부분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는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혹시 비주거용 부동산 있죠? 예. 비주거용이라는 건 상가나 공장이나 오피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근데 이 비주거용도요. 왜 별도로 안 해드리냐면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 있을 때 얘들도 똑같아요. 개 들어간 애들만 시예요. 결정 공시체도 똑같고요. 예, 이의신청도 똑같고요. 기간도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돼, 법률이 개정이 돼서 얘네가 들어왔는데 예, 3, 4년 지나도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 예, 묶어서 정리해 드렸고요. 나중에 그 여기 교재상에서 제가 봤을 때 추가로 정리가 필요한 거는요. 문제를 드릴 때
거기에다가 정리해드리고요. 추가로 드릴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자료를 붙여서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추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죠? 법령의 개정 여부는 제가 수시로 체킹해가지고 바뀐 거 있으면 그거는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그 감정평가 3방식의 요건이 실상은요, 감정평가론이 세번 정도를 정상적으로 들으면 할게 없어요. 감평이 간결한 거예요. 왜? 법 조문에 기초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정해진 룰 안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학생분들이 감평 자체를 원체 싫어해요. 용어도 낯설다고 보고 계산이 있어서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싫은데 그걸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대신에 맞출 수 있는 건 맞춰줘야 돼요, 그죠? 물건별 평가 같은 경우는 제목만 알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여기 가격공시제도도 이거 법 조문에 기초한 거라고요. 법 조문에. 네, 그러니까 3방식이 부담스러우시면 그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3방식도 제목 정도는 알아두면 돼. 여기는 지금 없는데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가 있어요, 용어. 15개 용어.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자료 드릴 때 용어는 거기다 넣어 드릴 테니까 예, 그거는 하나 이렇게 쭉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용어가.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문제집 갖고 하실 때 경제론 정도까지는 풀어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의 뭐 매주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고, 그죠? 여기는 뭐 인원이 그래가지고 한 분당 뭐한세 개씩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각 분당 대표들이 나와 계시니까, 그죠? 한주잘 보내시고 7월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